최근 제가 치앙마이에 여행을 왔는데요. 도이 인타논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소수민족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아치라탄 폭포에서 무지개도 보고 포도 보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에 왔죠. 치앙마이에 온 이유는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깐톡 디너라는 걸 먹으러 왔는데요. 깐톡 디너는 치앙마이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것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깐톡은 저녁에 먹는 이유가 여러 북부 지방의 전통 공연과 여러 문화를 즐기면서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치앙마이 센터라는 곳에 왔는데 깐톡 디너의 원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깐톡 디너를 먹으러 들어가 볼까요? 지금 찍으러 가야 되는데 누나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치앙마이 와서 사랑에 빠졌어요. 아 근데 진짜 춤 선이 예쁘신 것 같아. 내가 한번 1학년 때 춤을 춰봤는데 진짜 춤 선이 예쁜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북부 지방의 체험을 아주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오늘 저희가 최고의 미모의 교수님과 함께 왔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여기 치앙마이 센터 카톡 디너를 소개해 주시는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저도 한 20년 만에 다시 카톡 디너를 온 것 같아요. 또 와서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북부 전통 공연도 볼 수 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티라네스에게 감사를. 되게 홀딱 반한 눈빛인 것 같은데 되게 근데 미모가 다 출중하시네. 그리고 옛날에 학교에서 전통춤을 춘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난 그래서 저게 얼마나 어려운 춤인지 알고
동북부에도 멀람하고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칸톡 디너가 다 나왔는데 좀 뭔가 왕이 된 느낌이랄까? 란나 왕국의 중요한 인물이 된 느낌? 라면 땅 같아, 라면 땅. 근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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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라면 땅 같다. 이것도 이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치앙마이 왔으니까 치앙마이식으로 먹어야지. 쌀에서 냄새가 안 나. 제일 좋은 점 무한리필이라는 거. 리오도. 이것도 북부 음식. 상인이가 말하는데 이것도 북부 음식이래요. 이거 우리나라 오면 진짜 끝난다. 짱 맛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칸톡 디너를 다 마치고 왔는데요. 진짜 최고였던 모습. 치앙마이의 와타나타마의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좀 있으면 러이크라통인데 치앙마이 러이크라통은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저희 컨겐에 컨겐에서도 부릉스이탄이라는 러이크라통 축제가 열리니까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여행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정말 치앙마이 짱인 새롭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컨겐 대학교의 분기탄 축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